안녕하세요, 완도수입니다. 오늘 목 파르판장에서 제가 오늘 4,50마리 정도 자연산 민어를 갖고 왔습니다. 정말 맛있고 싱싱한 자연산 민어고요. 지금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중복이잖아요. 주말에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자연산 민어를 드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4,50마리 정도 어마어마하게 경매를 받아서 온 상태고요. 저희는 여름 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포 하루판장에서 자연산 민어를 경매받아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터서 보내드리고 있는 자연산 민어입니다. 자연산 민어 드시고 싶은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고요. 정말 맛있는 목포 하루판장 자연산 민어입니다.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초코오징어고요. 초코오징어 파츠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25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가격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할새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할새우고요. 1kg, 2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뭐랄까 전복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복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목포 먹갈치 싱싱한 한띠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띠갈치는 말 그대로 3지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속살은 약간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중간 사이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갈치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선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지만 배송 중에 창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얼음 많이 넣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는 먹갈치로 구이나 조림해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먹갈치 한띠갈치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완도수산으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목포 먹갈치 두띠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두띠는 한띠보다 약간 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인데 중소 사이즈 정도 되고요. 통통한 2.5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먹갈치 저희가 오늘도 많이 경매 받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자랭이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자랭이 병어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뼈가 부드러운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맛있는 자랭이 병어로 뼈째 드실 회로 드실 분들은 오늘 저희 완도수산에 연락 주시면 싱싱한 자랭이 병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한 상자에 40마리가 들어가 있는 40리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핵강 가능한 싱싱하고요. 40리 병어는 지금 회로 썰어 드셔도 굉장히 맛있게.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가 경매받은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30리 병어입니다. 30리 병어 사이즈는 20리 바로 아랫단계고요. 40리 바로 윗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30리 병어,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선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조림해 드셔도 굉장히 부드러운 생선 맛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병어 오늘 데려가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한 상자에 40마리가 들어가 있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40리 병어를 저희가 오늘 경매를 받았습니다. 40리 병어를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한 키로 드시기 딱 적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회로 썰어 드셨을 때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추천하셨습니다. 40리 병어 안강망부에서 조업했고요. 싱싱한 핵강 가능합니다. 병어 가격이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저장하시는 거